대한천주교 성당은 원래 이 일대에 거주하는 중국인 성당으로 세워졌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인이 함께 사용하는 인천교구에 속한 성당이다. 김을 진두 순교 성지는 개항 시기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의 거점이자 인천 최대의 순교터이다. 1866년 경인박제와 1868년 오르페로트의 무덤 도굴 사건, 그리고 서양 세력의 침략을 천주교 신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박제의 순교지가 되었다. 괴물 진두 순교성지는 한중문화관 옆 부지에 15m 높이의 경당 외관은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꽃 모양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감싸는 두 손 모양을 형상화했다. 인천 계양누리길은 개항 이후 13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근현대사의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일본 은행거리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은 각종 문화시설로 털바꿈하여 인천 아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대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 마치 딴 세상처럼 보인다. 근대 건축물들의 사이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지 않은 계단이 보인다. 청일 조계지 경제계단으로 1883년 일본 조계를 시작으로 1884년 청국 조계가 설정되는 경계지역으로 만국공원, 현재의 자유공원으로 연결되어 경계와 조경이 마련된 계단이다. 이 경계계단을 중심으로 왼쪽편은 청국 조계지, 오른쪽은 일본의 조계지가 위치했다. 계단을 중심으로 천국과 일본의 건물들이 확연하게 서로의 다른 양식으로 번화하게 들어섰다.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은 계단 자체의 가치보다 역사적 및 장소적 측면에서 가치가 아주 높다. 인천 중구청 맞은편의 거리에는 일본풍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대부분 1층은 카페나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근대 개항기 건축물과 30~40년대 건물들을 이용하여 창작 스튜디오, 공연장, 전시장으로 털바꿈한 곳이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공연,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공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향유의 광장이 되고 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다양한 예술 활동가들의 창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여러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함으로써 역동적인 도시 인천이 지향하는 문화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과 그 근처에는 개항 시기의 건물들이 오롯이 보존되어 각종 박물관과 관광객들을 위한 카페, 음식점,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털바꿈하여 잘 보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1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